실제로 너네들이 나랑 일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걔같이 일해가지고 좋은 점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어? 나랑 일한다는 거. 일하다가도 힘들면은 내 얼굴 한번 보고 약간 아 일할 맛 난다 이렇게 하고 일하고. 솔직히 인정? 와, 엄청난 장점이네요. 전 1차 심사에서 떨어진 걸로 해주세요. 그냥 유튜브 구독해. 근데 있잖아, 나 3시에 자야 되는데 3시에 자기 싫어졌어. 알겠어, 3시에는 잘게. 아, 3시에 자는데, 근데 내가 원래는 유튜브 업무 보고 해야 됐었잖아. 근데 유튜브 업무 보기 싫은데? 잠깐만, 해야 될게 많은지 한번 볼게. 하지 말까? 매니저한테 허락 맡아야지. 매니저님, 저 방송 중인데요. 저그 오늘 해야 될 것들 좀 있잖아요. 뭐안 해도 돼요? 어떤 거 하실게요? 그냥 투수들이랑 떠들고 놀려고. 저도 좀 사도 되나요? 여보세요? 그건 안 돼. 그럼 오늘 할거 내일 할 거예요? 해도 돼요? 아니, 내일 아침에 할 거예요? 네. 저 사도 돼요? 저 사도 돼요? 나 껌뻑껌뻑거리는 거 진짜. 할일 많으시잖아요. 아침에 하면 안 될까요? 죄송한데 저 방송하는 것도 일인데요. 저 일하는 중인데 매니저님 왜 자요? 안 잘게요. 잠은 뭐다? 어? 죽어서 자야 된다. 맞아요. 네. 잠잔다는 그런 말 하면은 월급 깎을 거예요. 잠잔다는 말은 죽어야 된다는 말이다. 잔다라는 거는 칼에 찔려서 죽겠다는 말에 동의한다는 거다. 오케이? 오케이. 잠은 뭐다? 칼에 찔린다는 말이다. 동의하는 거다. 있다. 네, 일 열심히 하고. 네. 존댓말 해라. 예라고 했다. 했다도 존댓말로 해라. 되겠다. 존댓말로 하라고. 네. 네. 일안 해도 된다, 이제. 허락받았어. 사표 내면은 바로 망치 들고 뒤통수 후려갈기로 가야지. 어디 감히 사표를 내? 무서워? 너도 우리 회사에 들어올래? 나랑 같이 일하자, 얘들아. 실제로 너네들이 나랑 일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걔같이 일해가지고 좋은 점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어? 나랑 일한다는 거. 일하다가도 힘들면은 내 얼굴 한번 보고 약간 아 일할 맛 난다 이렇게 하고 일하고. 솔직히 인정? 상사가 뽀금이어서 뽀금이가 땡땡님 일 똑바로 안 하세요? 이거는 하셔야죠 이러면은 뽀금이님 알겠습니다. 일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또 열심히 하고. 좀 괜찮은 회사 아니야? 이만큼 잘 챙겨주는 회사가 어딨어? 와, 엄청난 장점이네요. 전 1차 심사에서 떨어진 걸로 해주세요. 아니, 너네 답격이야. 동주 개좋아서 사표 쓸게. 아, 왜 그래? 사표 쓰지 마. 야, 너네가 일 힘들다 하면 내가 한 번씩 애교 부려주겠다잖아. 상사 뽀금이가 애교 한번 누구누구씨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온 스트레스 쫙 풀리면서 열심히 일할 만하지 않아? 이만큼 잘 챙겨주는 회사가 어딨어. 힘이 안날 때마다 뽀금이가 와가지고 누구누구님 화이팅! 내 욕구 튀어나오게 하시네요. 보려고 하는 거지. 여보세요? 왜요? 왜 웃으세요? 아니요, 방송이 너무 웃겨가지고. 방송이 너무 재밌네요. 방송 재밌죠? 근데 매니저님도 약간 동의하지 않아요? 일을 하냐고요? 잠은 죽어서 자는 거에 대해서? 아니요 아니요, 일이 어렵고 그럴 때 제가 가끔씩 애교 부려드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 걸어주고. 잠은 죽어서 자라고? 잠은 죽어서 자라 하는 것도 사실 애교잖아요. 이런 새벽에 저랑 통화하시는 것도 약간 포상 아니에요? 새벽에 잠을 죽어서 자라는 게 포상이에요? 근데 나랑 전화를 하잖아, 새벽에. 새벽에 전화하면서 잠은 죽어서 자라고 해주는 이런 애교 덩어리 사장이 어딨어? 애교덩어리 사장. 내 애교 덩어리. 그냥 덩어리 아닐까요? 아닌데요? 저희 뽀고미 채널 일하기 좀 괜찮은 채널 아님? 인정? 들어오세요, 여러분. 자리 좀 대체해주세요. 왜요? 왜요? 에? 아니, 두 명이서 일하면 좋으니까. 아. 여럿이서 일할수록 이게 좋은 그거다. 근데 우리 유튜브 채널에 일하려고 들어오려면은 서약서 하나 써야 돼. 맞아요. 그 서약서에 잠을 죽어서 자야 된다는 조항도 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닌데. 심심할 때마다 칼에 한 번씩 찔려줘야 된다는 조항도 있고. 그런 거는 아니고. 아, 아닌가? 비밀 유지. 그쵸, 비밀 유지. 칼에 찔린다는 비밀을 유지해야죠. 맞아.
맞아요. 근데 그 서약서 쓸 때 혈서로 써요. 맞아. 그 혈서 쓸 때도 내 손가락 내가 물어뜯어야 돼. 제하고 다 했다니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니 근데 저희 회사 그거 네. 인정하세요? 돈을 더 많이 주는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는 것보다 사장이 네. 뽀금이어서 힘들 때마다 누구누구님 화이팅 힘내요 이렇게 내가 옆에서 애교 부려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아요? 저는 그 기억을 좀 떠올려볼게요. 제가 힘들 때마다 매니저님 화이팅 이렇게 애교를 부렸다? 네. 피카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로. 대화하기 싫어. 여러분들 다른 이상한 회사 들어가서 갑질 당하지 마시고 저희 채널에 와가지고 같이 일하시면서 제가 옆에서 애교 부려드릴 테니까 페이는 퉁칩시다. 구미야 너 지금 너무 아픈 것 같아. 진짜로 걱정된다. 내일 꼭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너네 솔직히 왜 내가 지금 매니저랑 이렇게 새벽에 전화하는 거 부럽지? 네. 부럽잖아. 나랑 일하고 싶잖아. 맞잖아. 맞잖아. 대답해. 너네 무페이로 나랑 이렇게 통화하고 내가 애교 부려주면 좋아할 거잖아. 맞잖아. 그래. 쳐맞자. 일로 와 이러고 있네. 너는 강태야 이 X야. 자, 제 말에 반박하는 사람들 강퇴시킬게요. 내 말이 맞잖아. 그치 맞지 맞지. 채팅창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살려주세요. 아 그건 모르니까 이쁘니까 봐준다? 약간 그런 거라니까? 아씨 사장이 이쁘니까 참아야지 이런 느낌. 인정? 인정! 우리랑 같이 일하면은 아씨 이건 진짜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내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래 참자 열심히 일하는 거야 구미 공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다하겠어 이런 회사 만들자 우리. 그냥 참으면 사장이 불공이 되고 찾아오니까 참는 거야? 아 왜 그래 왜 안 받아줘 아 왜 안 받아줘 너네 받아줘 속보입니다 스트리머 뽀금이 매니저 노페위로 부려먹었다는 이유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안 부려먹었어. 내가 애교 부려주면 좋아해야 되잖아. 회사 상사 뒷담이 국룰인데 여기는 앞담도 싹 까는. 이거 뭐야? 트위치에서 가장 예쁜 역캠대기? 싹 까는이지. 아 저 강퇴하겠다. 씹소름 이러고 있네. 너네 이런 거 좋아하잖아. 빨리 돈 줘. 너네 나만하지네. 아유 구미님 좋고 말고요. 구미님 진짜 좋은 사장이고 진짜 좋은 자리 같은데 전 너무 좋아서 구미님 멀리서만 바라보고 싶어요. 빨리 내가 좋다.